브레이크 더 입. 세라믹 필름, 비금속 필름, 금속성 필름, 스파터링 필름. 그다음에 뭐 세라믹도 지금 뭐 나노 세라믹, 뭐 카본 필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세라믹이라는 단어는 플라스틱이라는 단어하고 꼭 비슷해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통상적으로 세라믹은 금속이 없어요. 비금속성,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의 가공품을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썬팅 시장에서 세라믹과 세라믹이 아닌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름은 세라믹이야. 근데 그 안에 금속이 있어. 아까 얘기한 그 스퍼터링 필름은 금속을 플라스틱 원단에다 입혀갖고 만드는 그 하나의 코팅층을 말하는 거예요. 금속 필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라믹 필름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모든 코팅이 다 완성된 다음에 결과물로 나온 이 필름이 금속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갖고서는 세라믹이냐 아니면 스퍼터링 필름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세라믹인데 스퍼터 위에다가 세라믹을 얹은 거를 세라믹 필름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세라믹은 세라믹이죠. 세라믹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세라믹 필름으로 얘기해야 되냐 아니면 스포트 필름으로 얘기해야 되냐, 이것은 마케팅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네이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모 회사에서 만든 세라믹이라는 베이스 필름은 금속성을 갖고 있고 그 위에다가 세라믹 가공을 해 놓은 걸 갖고 세라믹 필름은 맞아, 세라믹이 들어갔어. 근데 안에 스포터가 들어갔잖아. 보통 통상적으로 세라믹 필름 그러면 비금속이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혼동하기 쉬운 네이밍을 갖고 있죠. 코팅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라믹만으로 어떤 열차단과 광학적인 특성을 내고 그 위에다가 하드 코팅을 입혀서 또 본드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층 하나를 더 얹으면은 스포터 하나를 더 얹으면 이건 세라믹 필름인지 스포터 필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도 판단하기 너무 힘든 거고. 통상적으로 세라믹 필름은 금속이 없는 걸 말합니다. 스포터 필름은 금속이 있는 걸 말합니다. 세라믹도 나노 세라믹이라고, 그거는 그냥 제품명인가요? 그것도? 더 세밀한 세라믹이라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미 세라믹은 나노입니다. 나노 입자로 만들어진 걸 세라믹이라고 얘기하죠. 또 카본 필름 얘기가 나오는데 카본은 염색 필름이냐 알료 필름이냐에 따라서 카본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염색 필름은 한마디로 염료, 다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염료하고 알료하고 뭐가 다른지는 서칭을 해보시면 나와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색이 없어지는 걸 염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료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피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료와 알료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가공을 무기로 했느냐 유기로 했느냐. 유기와 무기의 차이점이 뭔지는 또 서칭을 해보세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10년 전까지 염료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색이 변했죠. 지금은 염료를 쓰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다 수출한다, 또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다 그러면 단가 낮추기 위해서 염료를 쓰는 경우가 있죠. 염료, 알료 단가 차이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 가공도 더 어렵고요. 세라믹을 가공하는데 쓰여지는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의 단가 구조도 다르고요. 그 물질에 따른 어떤 가공법도 다르고 각각의 세라믹의 성분에 따라서 그것의 뭐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또 내구성 또 열차단 능력 이런 것들이 제각각 이겠죠. 자, 세라믹을 똑같이 썼다고 해서 똑같은 세라믹이 아닙니다. 너무 다양한 그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이 있고요. 그 물질들을 세라믹 결정체로 만들어서 그 결정체로 만든 그 결정물을 베이스 원단에다 코팅해야 되는 그 코팅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생산 기술이 우수해야 되고 그 생산을 오더하는 사람의 어떤 퀄리티 수준이나 특성 요구 또 원가 상정 또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포커스된 필름의 평활도냐 성능이냐 또 작업성이냐 이런 오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제 S클래스 중에서 상위 등급 가면, 네, 우리가 썬팅을 안 해도 네네네네 약간 이렇게 반사기가 돌잖아요. 네네. 그걸 솔라글라스라 그러죠. 네. 그런데
그러면 고 유리에 들어가는 고 기술은 혹시 뭐 어떤 건가요? 전면 유리 또는 측면 유리도 그런 경우 있고 전면 유리만 그런 경우 있고 후면 유리까지 그런 경우 있고 후면과 전면만 보라색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거는 보통 이 접합 유리를 써요. 유리를 두 장으로 합해서 전면 유리 또는 후면 유리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측면 유리도 두 장으로 쓰는 유리의 스펙인 경우에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다가 금속 피막을 집어넣습니다. 투과율이 70% 되는 거의 투명한 금속 피막을 집어넣어서 그 유리에는 어떠한 썬팅, 검정색 비반사 필름을 해도 무조건 반사되는 유리로 보입니다. 은은하게 하늘색 아니면 그린색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이제 니켈 소재 금속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면 유리에 그 금속 피막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라 하더라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차들은 하이패스 작동을 해도 전파장애가 생겨갖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 자리에 구멍을 뚫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금속 피막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유리 전체에다 다 해버려요. 제조사들이 쓰는 그 유리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적외선 차단율? 이라고 하면 네. 괜찮나요? 열차단이 잘 되나요? 하나도 안 돼 있는 유리보다는 조금 더 돼요. 근데 뜨거워요. 어떤 금속을 아마 왕창 집어넣지 못하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투과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속 피막도 지금 왕창 집어넣어갖고 열차단율을 확 높일 수 없는 그런 제조사에서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속만 갖고 열차단을 50% 이상 높이긴 힘들어요. 금속 위에다가 또 세라믹 코팅 IR 코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유리 제조사에서 IR 코팅까지 해가면서 그런 세라믹 코팅까지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제조로 유리 제조를 한다면은 아마 유리의 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을 한 상태에서 유리를 또 접합을 시키잖아요. 이 또 접합 기술이 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썬팅 필름은 TSER로 보는 게 맞다. 네. 가격 대비 TSER 수치를 보면 된다. 네. 이런 인터넷상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시중에는 TSER은 곧 가격이다. 가격과 성능과 정비를 한다라고 알려진 게 통상적인 어떤 상식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TSER이 뭔지 말씀드리자면 TSER은 Total Solar Energy Rejected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만 보면은 필름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을 말할 때는 TSER 값을 보면은 러프한 성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데 TSER 값을 각 제조사 브랜드 본사마다 제품마다의 어떤 TSER 값을 표기를 해주긴 하는데요. 일반 고객, 소비자들이 해독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식이 들어갑니다. 안 돼! TSER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값이 단순한 열차단 값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나 그 TSER 값을 내기 위해서는 필름의 농도가 들어갑니다. 진하고 연하고 그 진하기도 보통은 한 그레이드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그 진하기가 있거든요. 필름의 그 반사값 빛 반사값이 들어가요. 열 반사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빛 반사율도 들어갑니다. 투과율, 반사율, 값만 갖고 그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열차단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TSER 값이 48%, 49%면은 평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필름의 농도가 70% 또는 60%라면 열차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TSER 값하고 필름의 진하기, 농도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요. 굳이 TSER 값을 보고서는 그 필름의 성능을 판독하길 원한다면은 두 가지 제품의 같은 농도에서 봐주는 게 맞고요. 두 가지 제품이 있다면 같은 반사 필름끼리 비교하는 게 맞고요. 비반사와 반사 필름을 놓고서는 TSER 값이 높으면 열차단 성능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TSER 값이 높아도 반사율이 높으면 TSER 값이 굉장히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열차단율, 인프라레드 리젝티드 값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순수한 열 반사율, 열차단율과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굳이 TSER 값
앞을 갖고 필름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할 필름이 있다면 같은 투과율에서 비교를 해줘라. 두 번째는 반사냐 비반사냐, 금속이 들어간 필름과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필름을 비교하는 거는 똑같은 수치가 나와도 열차단율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사 필름의 TSER 값이 65로 나왔다 하면은 꽤 높은 수준의 열차단율을 차단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기대하지만 반사 값이 높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사 필름은 TSER 값이 높게 나옵니다. 반사 값 때문에. 그 반사 값에는 열 반사 값도 있지만 빛 반사 값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공식을 집어넣을 때 빛 반사율 값을 집어넣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아주 높으면 TSER은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SER 값도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 가보면 그래요. 이 필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TSER 값이 표기가 됩니다. 농도는 50%인데 어떻게 TSER 값이 70% 이상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열차단율이 99%가 돼도 TSER 값이 예를 들어서 55% 이상 절대 넘을 수 없는 비투과율을 갖고 있는데 TSER 값은 60%가 넘고 70% 가까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TSER 값이 너무 높게 나왔다. 70%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특히나 필름의 농도가 40%, 50%, 60%, 70%인 필름이 65%를 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TSER 값을 볼 때는 항상 농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TSER 값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는 사실 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필름의 TSER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TSER 값을 구해주는 생활연구소 또는 건자재연구소, 생활화학연구소 이런 데가 아예 없어요. TSER 값을 맹신하지 말고 참고는 하셔라. 그리고 같은 농도에서 비교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사 필름은 반사 필름끼리, 비반사는 비반사끼리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히려 열 차단율을 표기하는 데는 IR 값이 되게 중요하고 비교적 정확합니다. 적외선 차단율이죠. 한마디로 적외선 차단율이,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테스트하기가 보통 샵에 다 구비가 돼 있어요. 10만원짜리 테스트하기도 TSER 값은 측정하지 못해도 IR 값은 다 측정하는 기구가 모든 샵에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보여달라고 하면 고객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고 해서 트릭을 쓰지 못합니다. 열 차단율, IR값, 인프라 레드 리젝티드를 구하는 그 수치에 대한 정확도는 또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기계에서는 90%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시원하지가 않아, 뜨거워. IR값을 측정할 때는 그 기계가 1000나노메타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 적외선 파장 때는 1000에서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요. 780에서 2500 나노메타까지 굉장히 넓은 적외선 파장대가 존재합니다. 그 파장대에서 평균적으로 90%가 나와줘야 IR값이 90%가 나오는 거가 정확한 얘기죠.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그 IR값이 열 적외선 차단율 이 값이 표기가 된 회사가 있고 표기가 안 된 회사가 있어요. 근데 표기가 안 된 회사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표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IR값이 나온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IR값은 안 나오고 TSER값만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TSER값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IR값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을 다 표기 안 한 홈페이지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